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누구나 궁금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. 바람기 많은 남자, 여자 의 특징. 네. 바람도 있는 너무 많잖아요, 솔직히. 그쵸? 요즘 바람 피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셨는데도 외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기 많은 남자 여자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요새 좀 젊으신 분들이 요거 갖다가도 조금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. 근데 보면은 이제 저도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은 혹시 궁금해서 사진 있어요 보잖아요. 절대 이쁘거나 잘생겨서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. 진짜로.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바람 핀다고 그렇게 뭐 월급값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아니고 요것도 약간 조금 제가 아무리 신점을 보지만 사주에 약간 조금 섞여 있어요. 조금 홍염살이 많으시는 분들이 약간 좀 바람기가 많아요. 잠깐, 간단하게 홍염살 한번 어떤 건지 좀. 홍염살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의 인기를 즐겨요. 즐기고 또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꼬여요.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꼬이고 여자는 남자가 꼬이고. 그래서 이걸 안 즐기면 다행인데 즐겨버리니까 관종이네. 그리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그런 남자 여자의 혼혈살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의 뭐 좀 저희도 알 수 있는 뭐 특징이 있을까요? 말투가 될 수도 있고 관상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옛날 같았으면은 뭐 나쁜 남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격으로 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. 대신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잖아요. 말이 앞뒤가 많이 안 맞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맨날 뭐 사소한 거를 물어봐도 좀 많이 욱한다거나 아니면은 맨날 그건 똑같더라고. 어디냐 물어보면 맨날 집이래요. 맨날 집이래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거의 공통점이 비슷해서들 오세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케이스마다 틀려요.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바람기를 잡고 싶어서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헤어졌는데 잡고 싶어서 오신다거나 요것도 이제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겠죠. 그러면은 주로 이 바람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약에 이 바람기를 좀 잡고 싶다. 난 이 사람이 아직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핀다. 이 사람을 이 바람기를 좀 없애고 싶다면은 그걸 없애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? 있죠.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틀려요, 공수가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본인한테 맞게끔 병원이면은 이제 약 주잖아요. 처방이 따로 있어요. 그것도 이제 공수 내려오는 대로 해야 돼요.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이게 맞으시는 게 있어요. 괜히 안 맞는 거 썼다가 저도 괜히 돈 벌자고 했다가 성불 못 보면 저도 안 좋은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만 안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처방을 해드리고. 근데 그렇게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 공수 내렸는데 얘는 너가 지금 헤어지는 게 훨씬 나은 애다 그러면 그냥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, 저는 그냥 가세요. 왜냐면 해보고 이게 아예 오실 때부터 끊어진 인연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뭘 해도 안 돼요. 뭐 다른 데 가서는 뭐 어떻게 해드릴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공수 받는 대로 해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끊어진 인연이라고 뭘 해도 안 된대요. 그러면은 저는 못 해드려요. 죄송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? 왜냐면 다른 데 가서는 뭐 하실 수도 있어요.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믿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거짓말을 못 해요. 그러면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가 바람둥이일까? 내 여자친구가 바람둥이일까?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바람둥이인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이어져요. 대신에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계세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로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마음대로는 안 되잖아요. 그래도 쿨하게 놔주시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데 되게 마음 편안히 먹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살아가는데 더 편안하실 거예요. 뭐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쿨하게 놔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